오늘 우리가 개장 전 꼭 확인해 볼 이슈들 어떤 것들이 있을지 다섯 개 이슈 함께 점검해 보는 머스노우5 시간입니다. 지난주 갑자기 단행됐던 B컷 이후로 글로벌 증시 분위기 나쁘지 않은 상황을 지나가고 있었는데요. 일단 연준 파월 의장도 경기 침체는 아니지만 B컷을 단행한다라는 발언과 함께 글로벌 증시가 모두 변동성을 보였던 한 주를 보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월 의장의 근거가 정말 맞는지를 우리가 이번 한 주 동안 여러 지표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재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번 한 주도 여러 가지 일정들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 경제 지표들을 포함해서 또 연준 의사들의 발언도 대거 준비가 돼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지난주 다우존스 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4만 2천을 웃돌았고요. S&P 500 지수도 처음으로 5,700선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노동시장이 여전히 둔화 추세에 있는 만큼 월가 투자자들 또한 이번 주는 여전히 경제 지표를 주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이번 주에는 미국의 올해 2분기 성장률 확정치가 발표가 됩니다. 또 매주 함께 확인하고 있는 주간 실업보험 청구 건수, 또 제조업과 서비스 업황을 볼 수 있는 구매 관리자 지수, 소비자 신뢰 지수도 발표가 될 예정인데요. 여기에 연준이 가장 선호하는 물가 지표로 알려진 8월의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까지 공개가 되기 때문에 이번 한 주의 변동성 일단은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장에서 예상하는 8월의 개인 소비 지출 전망치는 전년 대비 1.7% 상승이고요. 연준이 전망하고 있는 올해 PC 인플레는 2.3%로 기존 2.6%보다는 안정화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준 인사들의 발언도 대거 예정이 돼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23일에는 오스틴 굴스비 시카고 연은 총재, 또 라파엘 보스틱 애틀란타 연은 총재 연설이 예정돼 있고요. 같은 날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도 발언에 나설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인 24일에는 미셸 보먼 연준 이사의 연설도 잡혀 있고요. GDP가 공개되는 26일에는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의장 발언이 있습니다. 지난주의 급등, 과연 이유가 있었던 상승이었을지 이번 주에 발표되는 경제 지표들 그리고 연준 인사들의 발언들까지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주말 사이에 전해졌던 소식인데 이게 사실 미국 쪽의 이슈들 뿐만 아니라 글로벌 전반적인 산업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이슈인 만큼 함께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이 오는 2027년형부터 만들어지는 자율주행차에 중국의 소프트웨어를 금지시킨다라고 하는데요. 사실상은 앞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최신 자동차 모델 전체에 대한 규제가 될 수 있을 만큼 글로벌 자동차 산업계에도 상당한 파장을 미칠 전망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중국이 운전자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에 대해서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라는 점이 가장 큰 이유로 현재는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 상무부가 오는 2027년 모델부터 중국산 소프트웨어를 금지하고 29년 1월 또는 30년식 모델부터는 하드웨어 또한 금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금지 대상에는 특정 블루투스와 위성, 무선 기능이 탑재된 차량, 또 운전자가 운전대를 잡지 않고도 운행이 가능한 고성능 자율주행 차량이 포함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일단 바로 확정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최종적인 규정 확정에 앞서서 30일 동안 각종 이해 관계자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는 기간을 둘 예정이라고 합니다. 미국 정부는 이 같은 금지 조치를 중국뿐만 아니라 러시아와 같이 관계가 좋지 않은 국가들로까지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하는데 일단 중국산 차량 또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부분을 놓고 미국은 지속적으로 규제 칼날을 더 강하게 들이밀고 있었습니다. 앞서 확인해봤던 이 자율주행차뿐만 아니라 전기자동차에 대한 관세율에서도 미리 체크가 가능했던 부분인데요. 이러한 정치적인 이슈가 섞여있는 경제적 소식이 전해질 때마다 국내 증시에서도 관련주들의 변동성이 나왔던 만큼 해당 부분에서 우리가 어떤 부분을 점검을 해봐야 될지도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에 금리 인하 이후에 테슬라가 또 급등을 하면서 잠깐 머스크에게 기쁨이 되어졌었지만 또 주말 사이에 전해졌던 소식도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난주 금요일 테슬라 자체는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었는데 이 테슬라 CEO인 머스크가 또 다른 이 회사의 주주로 CEO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X의 소식 함께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브라질 쪽과 지속적으로 여러 가지 법정 공방이 이어지고 있었던 상황이었죠. 이 X의 가짜뉴스 게시물 삭제를 놓고 브라질 법원과 갈등을 빚어왔었는데 이번에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법원 명령을 준수하겠다라면서 사실상 항복을 선언했습니다.
앞서 브라질 대법관이 이 X는 유해한 거짓 정보를 퍼뜨리는 계정을 정지하거나 제한해야 된다라고 명령을 했는데 일론 머스크 CEO는 바로 언론 자유 탄압이다라고 반발을 했었고요. 이에 대법관은 벌금을 부과하겠다라고 으름장을 놓았던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스크 CEO가 따르지 않자 결국 브라질 대법원은 이 브라질 안에서 X 운영을 정지를 시켰었고 또 머스크 CEO의 또 다른 기업인 스페이스 X 계좌까지도 동결을 시켰었습니다. 이에 영국의 일간 가디언 같은 경우는 X의 미납 벌금이 약 45억 원에 달한다라면서 추정치를 함께 공개하기도 했었는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머스크는 굴하지 않았었죠. 오히려 대법관의 탄핵까지 주장하면서 강하게 맞섰지만 브라질 법원이 이 X의 사용자가 우회 접속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X가 이를 허용했다라면서 벌금을 추가적으로 부과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보이자 X가 이 일론 머스크가 결과적으로는 항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브라질 같은 경우는 X의 플랫폼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국가 중 하나입니다. 2,500만 명 이상의 이용자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놓칠 수 없는 시장이 될 것 같은데요. 다만 브라질에서 X를 들어갈 수 있는 액세스를 거부를 하자 실제로 관련 사용자들 대다수가 다른 플랫폼으로 이전한 것까지 데이터가 확인이 됐습니다. 일단 주말 사이 항복을 선언하긴 했는데 앞으로의 시장 상황은 어떻게 변화가 될지도 추후 소식도 함께 점검을 해보시죠. 그리고 주말 사이 가장 중요하게 떠올랐던 것은 바로 중동 쪽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충돌이 더 격화되면서 중동 안에서의 리스크가 그 어느 때보다도 커진 상황까지 올라왔고요. 이에 미국에서는 레바논에 있는 자국민들에게 어서 대피해라라는 것을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자국 접경지 공격을 멈추라면서 헤즈볼라를 군사적으로 압박을 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헤즈볼라가 굴하지 않고 반격하면서 전면전의 가능성이 현재 어느 때보다도 커진 상황이고요. 여러 외신들의 내용들을 종합을 해보면 헤즈볼라가 이스라엘로 100발 이상의 로켓을 현재 발사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이라크 내 친이란 무장 세력인 이라크 이슬람 저항군도 어제 새벽부터 쭉 이어서 이스라엘에 대한 드론 공격을 시작한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즉각 반격에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150발의 로켓과 순항 미사일 드론들이 날아왔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놓고 지속적으로 표적 타격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현지 상황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스라엘군은 레바논과 이라크에서 발사된 대부분의 로켓을 요격했고 또 헤즈볼라의 보복에 대비해서 북부 지역의 모든 학교를 폐쇄하고 모임을 제한했다라고 덧붙이기도 했는데요. 일단 국제사회에서는 양측 전면전을 상당히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제 유가 또한 지난주부터 지속적인 변동성을 보여왔는데 주말 사이 더 고조됐기 때문에 관련해서 관련주들 오늘 국내 증시에는 또 어떤 변동성이 있을지도 함께 점검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암호화폐 시장 상황 쪽도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굉장히 유명한 또 경제 서적의 저자이기도 하죠. 레이 달리오가 앞으로 미국 대선에서 누가 대통령이 된다고 한들 미국의 부채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라면서 경기에 대한 우려감을 그대로 전하기도 했습니다. 35조 달러가 넘는 미국의 부채 누가 되더라도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라는 건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그 부채에 대한 하나의 해칭 리스크, 해칭 자산으로 떠오르는 게 비트코인이다라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의 부채가 더 커질수록 대체 자산인 비트코인의 가능성 그리고 가치가 더욱더 부각될 수 있다라는 건데요. 실제로 지난주 빅컷 이후에 비트코인은 큰 폭의 상승 흐름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한 주 동안 8% 이상의 가격 상승을 보여오면서 현재 여러 가지 온체인 데이터적으로나 또 차트적인 관점에서도 긍정적인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다시금 8만 달러 이상까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 또한 전문가들 사이에서 예상치로 나오면서 기대감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머스노우 5시간이었습니다.